KT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KT는 오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 3,122억 원, 영업이익 4,59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4.7% 증가, 영업이익은 3.5% 감소한 수치입니다. KT 클라우드 분사로 인한 사업 이관과 임직원 자사주 구매 등의 일회성 비용이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KT는 상반기 기준으로는 매출 12조 5,899억 원을 거두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습니다. 회사 측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며 기존 사업 영역을 확장한 전략이 주요했다며 하반기에도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과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